이게 더 어려운 거죠 지금? 네, 조금 더 어려워요. 다행이다. 밑으로 내리고 한손으로 네, 잡아주시고 해서 쭉 같은 힘으로 쭉 또 왼쪽 먼저 아, 네, 알겠습니다. 되게 잘하시는데요? 감사합니다. 저도 칭찬해주세요. 네, 요거 여기서부터 그냥 지그재그로 바느질 해줄 거예요. 그 옆으로 가고 조금 짜잔하게 당기면서 해주세요. 네, 참. 이거 왔나요? 네. 끝까지 하고 방향만 보세요. 아, 네.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네, 오늘 또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, 지금. 아, 왜, 왜? 아, 남이 만든 거잖아요. 아, 보니까 어딨어요? 네, 만들어봤는데 무슨 사회 반항적인 좀 스타일이네요.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, 혹시? 아, 이름이요? 네. 홍대갑. 홍대갑. 홍대 최고다, 뭐 이런. 아니, 아니요. 그 갑 말고요. 네. 지갑인데 홍대 지갑은 좀 그러니까 좀 줄여서 홍대갑. 홍대갑. 홍대 약간 그런 패션 또 성지 아닙니까? 그런 데서 딱 이렇게 멋있게 쫙 빼입고 지갑 하나 탁 해서 개선한데 퍼펙트. 되게 와우 씨도 지금 마무리했는데 하시는 거야? 아니 형 왜 이러는 거야 오늘? 이쪽 라인이 사기꾼들이네 지금. 저 완성됐습니다. 오 이쁘다. 아우 잘 쓰겠습니다. 링링. 아, 네. 잘 쓸게요. 저희한테 드려야죠.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? 그냥 키링. 저스 키링. 오 저스 키링. 네. 잘 장난하세요? 괜찮죠? 오늘 더 가까이 더 가까이. 네. 조심하세요. 이게 지금 여기에 오프 문구가 있고 홈. 홈 오프. 저도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. 어? 저 약간 이거 보고 네. 잠시만요. 진짜 생각난 거 하나 있는데 추천해주고 싶은 이름 있어요? 떠오르는 네, 있어요, 거 있어요, 네. 있어요. 저도 하나 있는데 와우씨 먼저 해주세요. 먼저요? 네. 이거 아, 뭐야 진짜 때밀이? 아니 사람이 지금 진짜 열심히 만든 거 가지고 지금 아 죄송합니다. 알았어요. 때밀이라뇨. 저는 또 TXT 친구들 아. 노래가 있잖아요. 네.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리 세계가 불타버린 밤 아 싸우라나기 내가 불타버린 밤 와서 호랑나비 네, 아, 좀 저는 길긴 해요. 너만의 시크릿이 되고 싶어 이 호랑나비가 또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. 너만의 아, 시크릿 진짜로? 너만의, 후회 안 하시겠어요? 아니, 너만의 시크릿이 되고 싶어 나만 알고 싶어 너만의 시크릿 아니 그냥 버터플라이 말고 파이어플라이 어때요? 파이어플라이요? 네. 아 그러니까 그 요즘 제목들도 보면은 세계가 불타버린 날 우린 하고 뭐 Can't you see 이런 거 있잖아요. 형은 너만을 뭐 바라보고 싶어 무하고 가로치고 파이어플라이 가제인 거죠 영어. 아니면 뭐 그냥 네.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파이어플라이. 아 형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.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파이어플라이가 있습니다. 오늘 그래도 세 명이 열심히 만들었잖아요. 아 이게 아무래도 아 이제 1등을 정할 시간이네요.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네. 1등을 또 정해야 되는데 오늘 선생님이 같이 함께 해보셨을 때 아 이 친구가 1등을 만약에 정해준다면 어떤 친구에게 주고 싶은지 이거 예술성만 보는 건가요? 아니면 뭐 바느질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이런 정교함 전체적으로 네, 선생님이 네. 디테일하게 알겠습니다. 오늘은 그러면 정교함은 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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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술성을 예술성으로 네. 여기 예술성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술성 네, 그런데 이거 이 세 개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작품 예술성 세 개 중에 네. 골라주시면 선생님 잠시만요. 네. 충분히 고민하신 거죠? 어? 자신 없어요? 네, 이렇게 좀 제대로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니, 뭐라고 이게 진짜 안 되냐, 진짜! 저는 네. 요걸로 아, 아 하나 더 풀어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네. 2등 가시죠. 그러면 2등은 네. 예술을 했으니까 네. 선생님 그냥 선생님. 2등 말고 꼴찌 뽑아주시죠.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? 선생님 그냥 3등을 뽑아주시죠. 아 진짜 아 선생님 진짜 편해. 2등은 네. 그러면 네, 정교하게 작업을 잘하신 자 지금까지 아. 라붐까지 공방이었습니다 여러분. 제가 이거 아까 틀어서 그런 거죠. 아 아니에요 형 나도 여기 있어. 너무 예쁜데 네. 네.